처분 취소 판결 이후에 재거복 경우에수. 사실은 이 문제가 다른 이제 고시 문제랑 비교했을 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기속력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말해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쉬운 문제죠. 쉽다 어렵다면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적 처분의 발령을 신청한 갑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 A는 이를 거부하였다. 갑은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고 거부 처분 취소 판결 항소 포기로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 포기로 확정이 되었으면 몇 심 판결이 확정된 거죠? 항소는 1심에서 2심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1심 판결이 확정이 된 거죠. 예,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논하시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쉽죠. 이거 따로 풀 건 없을 것 같고 뒤에 답안 보시면 로마자 1번에서 쟁점의 정리 뭐라고 제가 시작을 하고 있냐면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적법한 재처분인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부 처분 문제명 출발시킬 때 쟁점의 정리나 문제점에서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적법한 재처분인지와 관련하여 결국은 뭐다? 반복금지 의무 위반의 문제다. 결국은 기속력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의성종 범위를 쭉 깔아주시면 됩니다. 의성종 범위를 쭉 깔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시간적 범위 상당히 좀 간단하게 써 있는데 거부 처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주셔도 좋습니다. 거부 처분 문제 등장하면 항상 위법성 판단 기준 시 논의는 핵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시간적 범위를 좀 더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항상 문제가 안 되는 건 주관적 범위고요. 두 개가 남고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이렇게 남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위법사유 시정한 경우 처분 당시 새로운 사유,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 이렇게 써주셔갖고 주체 절차 형식이면 2번, 내용이면 3, 4번, 그럼 객관적 범위는 2, 3번, 시간적 범위, 객관적 범위는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자체는 너무 간단하고요. 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이게 판례예요. 우리가 가중요건규정 문제 얘기했을 때 나왔던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간단하게 문제들만 좀 짚고 넘어가고 내일부터 3회독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의 난도를 확 올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갑은 관할행정청 을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대행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행업무 정지 처분이면 얘네들 영업이 대행업무니까 영업정지 처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만 대행업무 정지 처분. 1월의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대행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제3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부작위 의무 부과되어 있는 상태였죠. 네, 금지 의무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가중대여 처분을 한다는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가중대여 처분이 바로 등록 취소였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 등록 취소 면 영업허가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중요건이 가중대여 처분이 등록 취소로 되어 있었고요. 갑에 대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도과되었고 정지 기간이 도과됐고 처분의 효력 소멸, 이익침해 상황 해소 효율입니다. 갑은 정지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게 원래 법 이름이 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었었고요. 그 다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환경영향평가법이에요. 결국은 다 환경영향평가법입니다. 이름만 좀 바뀐 거고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 취소의 후행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등록 취소가 바로 뭐예요? 이게 가중제재 처분입니다. 가중제재 처분이 나오겠구나. 다음에 또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전력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거죠. 1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소 제기는 적법한가? 원래 있던 겁니다. 제소기한은 준수된 것으로 본다. 제소기한은 준수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소제기 전입니까? 소제기 후입니까? 정지기한 경과가 소제기 전이죠. 소제기 전이면은 협의 소익 인정 여부, 소제기 후면은 협의 소익 유지 여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인정 여부 문제 될 테고, 네, 뒤에 있는 참조 조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참조 조문에 옛날 거 먼저 볼까요? 국법 3페이지 밑에 있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당시입니다. 당시에 밑에 이제 등록 취소를 보시면요. 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 대행자가 다음과 같고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정해서 업무 전부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시행규칙이죠. 네, 시행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신규 계약에 의해서 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규 계약에 따른 문제가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다? 시행규칙에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건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 두 번의 첫 번째는 12조 2문의 법률상 이걸 부정해서 각하시켰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인정을 시켰습니다. 그 인정을 시킨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근 판례, 전합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고려했을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 위험으로 가중재해처분이란 건 바로 뭐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조 2문을 인정시킨 최근 판례, 종전 판례는 부정해서 각하시켰고 최근 판례는 인정해서 보완 판결을 했다. 이런 건데, 예, 근데 현행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아, 이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법 현행법의 58조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다음과 같고 해당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2호에 보시면 영업정지 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라고 해서 이 내용이 어디 들어와 있어? 법률에 들어와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옛날에 시행규칙, 지금은 법률에. 이렇게 바뀐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법률에 들어와 있다. 우리 지난번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그동안에는 정액으로 봐서 기준액수를 취하다가, 예, 갑자기 뭐로 바꿨다고요? 상한액으로 봐서, 최고한도액으로 봐서 상한액수의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봤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법률에서 재량권을 부여해줬어요. 법률에서 행정청에게 청소년보호법에서 재량권을 부여해줬는데 시행령 밑에 행정입법에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재량권을 소멸시켜버리고, 예, 기속사항으로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어떻게 해석했다? 기속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최고한도액으로 해석을 해갖고, 예, 일부의 재량을 남겨버렸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특이한 판례가 나와버리게 되면, 예, 입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 지금은? 지금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전부 다 가중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규정으로 보통 감경 규정이 많이 들어오고 가중 규정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런 식이야.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밑에 시행규칙에 이러면 6개월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와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 규정의 감경 규정이 그런 식으로 보통 2분의 1로 들어옵니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뭐가 인정돼요? 역시 재량권이 인정되는 거죠. 법률에서 재량권을 부여해놨는데 완전히 재량권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남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그 판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행정입법할 때 전부 다 가중 또는 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도 똑같죠. 판례는 아직도 시행규칙을 뭐로 보고 있어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실상 위험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그 여기 있는 가중요건 규정을 법률로 올려버리는 거야. 올려버리면 법률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위험이어서 법률상 위험이 되고 판례처럼
12조 2문을 법률상 보호익으로 종전 판례처럼 해석해도 전혀 문제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률에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죠. 1개월 대행 업무 정지 결정. 그거는 부작위 의무 부과는 부작위 하명이고 그래서 처분이고 가능 규정이 있으니까 재량이고 똑같이 지난번 건은 뭐였어요? 식품위생법은 별표 23. 얘는 그냥 별표 3. 똑같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얘기 꺼내시는데 이거 다 안 써도 상관없다고 했고요. 예, 하지만 최소한 모는 서주라고 법률의 수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설에 따르면 법규명령으로 봐야 될 것이지만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그 얘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얘기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먼저 쓰고 협의수익 들어가고 12조 2문의 법률상 이게 의미 쓴 다음에 2단계 가고 인정 범위에서는 확대된 법률상 보익설이 아니라 법률상 보익설하고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익설 비교하고 8페이지에 있는 판례 보시게 되면 행정명령에 불과한 시행규칙상의 가중요건 규정으로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법이에요. 행정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법이 아니야. 행정규칙이야. 판례가 이렇게 맞기 때문에 행정규칙, 행정명령 같은 말입니다. 행정명령에 불과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시행규칙상 즉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장래 불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익의 침해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위험일 뿐이다. 위험은 뭐예요? 침해 우려. 그죠? 위험은 침해 우려. 그래서 인정 안 된다. 왜 그렇죠? 얘네들은 12조 2문을 법률상 보호익으로 봤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은 공무원의 법령 준수임을 고려했을 때 인정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게 전압 판례죠. 앞에 전압은 그 전압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전압, 이 전원합의체, 뒷부분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의 법령 준수임을 매개로 인정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원래 판례가 이렇게 돼 있었고 입법고시가 그걸 바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한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내부 위임받은 B국장 식당 사용허가 취소 사건 갑은 A씨 총사의 지하층 일부에 아 지난번 거랑 비교해보세요. K국립도서관 그 다음에 관공서 청사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우선 K국립도서관하고 관공서 청사하고 차이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 당시 문제는 국립도서관 얘는 A씨 이거 한번 비교해보고요. 되게 비교해보시면 어떤 차이인지 답 나오겠죠? 그 부분만 반영시키시면 됩니다. 예전에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보시게 되면요. 예전에 K국립도서관 그 나왔고 얘는 A씨 청사 그 나왔는데 예, 첫 번째 얘는 국립도서관이라는 겁니다. 얘는 도서관이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얘는요. 관공서 청사다. 관공서 청사다. 그 다음 얘는요. 예, 국립이다. 국립도서관. 얘는 A씨다. 이런 차이점 발견할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해요? 도서관이면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거죠. 행정재산 중에 무엇에 해당한다? 얘는 공공용 재산이다. 공공용 재산. 방학상 개념으로 접고 나면 얘는 공공용물이다. 이렇게 들어올 테고 그 다음 관공서 청사는 누가 사용하는 거야? 이거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거죠. 공무원이 사용하는 거면 행정주체가 사용하는 것이다. 공용 재산이다. 그래서 방학상으로는 공용물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항상 문제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네 개 중에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이쪽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핵심적으로 딱 비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용재산이어서 행정재산이다. 공용재산이어서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어느 부분?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1단계죠. 사용 얘기할 때 행정재산 처리할 때 행정재산 처리할 때 이거니까 아니다. 이거니까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얘는 공공용물이기 때문에 일반 공중이 사용해야 되는데 특정인이 사용하니까 목적의 사용이다. 공용물이니까 행정주체가 사용해야 되는데 사인이 사용하니까 목적의 사용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문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요, 예, 국립도서관이라고 했죠. 국립도서관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예, 국유 재산이다. 국가 소유 재산이다. 물론 쟤도 얘도 둘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도서관이다, 청사다라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건물이고 이것도 건물이고 건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건물로 접근해 주시고 그다음 이거는 국유 재산이다. 얘는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얘는 공유 재산이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럼 법이 뭐가 적용되는 거야? 국유재산법이 적용된다. 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요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전형적으로 쟁송수단을 물은 문제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뭐 구내식당 업자인 건 똑같고요. A시장은 청사의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B국장에게 내부적으로 위임을 했다. 위임 전결. 예, 우리 권한 위임, 내부 위임, 권한 대리 이런 거 어디서 배웠었습니까? 피고적격에서 배웠죠. 피고적격. 권한 위임하면 권한의 귀속점이 이전된다.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뀐다. 내부 위임이나 권한 대리는 안 바뀐다. 권한의 귀속점은 이전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예, 무권한자가 어느 쪽으로 만들어지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권한자, 권한위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부위임의 권한의 대리, 권한대리 해서 얘가 얘한테 위임을 하고요. 얘가 얘한테 위임을 하고 그 다음 얘 일을 얘가 대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대행을 한다. 위에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위임하니까 얘가 위임청이 되고, 얘는요, 얘도 위임하니까 얘가 위임청이 되고, 얘는 대리하죠? 대리하니까 대리 당하는 놈이 위에 있죠? 대리 당하는 놈이 피대리청이 위에 이렇게 있게 되고, 밑에는 위임 받는 쪽이니까 얘가 수임청이 되는 거고, 얘가 수임청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위임기간, 수임기간 이렇게 됩니다. 수임청이 되는 거고, 얘가 대리청, 대리기관이 이렇게 됩니다. 원래 권한은 위쪽에 있었던 전제를 까는 거죠. 예. 권한은 법에, 예, 900여 개의 개별법. 거기에 보니까 권한이 얘한테 이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 이거죠. 법에서는 권한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거야. 그럼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운전면허 정지죠. 예, 이 부분 권한 위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든 우리 지난번에 운전면허 정지 그다음 나중에 운전면허 취소 나왔던 전치주의 문제 생각해 보시면 운전면허 취소하고 정지는 둘다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똑같이 있습니다. 93조 1항에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에서 운전면허 취소권 정지권 누구한테 준 거야? 지방경찰청장한테 준 거지. 근데 운전면허 취소는 누가 하고 정지는 누가 합니까? 운전면허 취소는 서울이면 서울지방경찰청장, 인천이면 인천지방경찰청장, 얘네들이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는 누가요? 경찰서장이 한단 말이죠. 서장이. 그래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권한자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찰서장의 운전면허 정지, 법에 분명히 지방경찰청장이라고 돼 있는데, 넌 누구니? 그게 아니라, 예, 법에, 도로교통법에 위임 근거 규정이 있어요. 권한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 없이는 위임을 할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권한 배분 관계가 안 바뀌기 때문에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지들 맘대로 하면 돼요. 예, 근데 이건 반드시 법적 근거 있어야 돼요. 근데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한테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 이거야. 그럼 그거 근거에서 넘긴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봐도, 뭐,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 너 권한 위임 왜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기 있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 근거 있네. 그래서 내가 위임했지 뭐. 그럼 근거 있게 위임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얘는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뀐단 말이지. 바뀌니까 바뀌고 안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뀐다는 건 얘가 권한 상실한다는 거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넘어가서 얘한테 권한이 이렇게 온다 이거죠. 권한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누가 처분한다고? 얘가 처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얘가 처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얘가 처분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를 표시 안 했다?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럼 대리관계만 표시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현명주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관계 표시해서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표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누가 했다고 봐요? 대통령이 했다고 보지 고건이 했다고 보지 않아요. 노무현이 한 거지 그게 고건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대리관계만 표시하면 되는데 대리관계를 아예 안 표시하고 지 이름으로 처분을 해버리면 무권한 자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 얘가 그냥 지 이름으로 대리관계 표시 없이 얘가 지 이름으로 해버리게 돼. 물론 얘는 지 이름으로 할 테고요. 그럼 무권한 자 행위가 되는데 이럴 때 피고는 누가 된다고?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죠. 처분 행한 외부적 예, 명의자가 됩니다. 외부적 처분 명의자 얘네들이 이제 피고가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 이제 내부 위임입니다. 내부 위임 협의의 내부 위임은 보조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광해 내부 위임은요 이건 하급 행정기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 보조기관 보조기관한테 내부 위임을 하는 게 보통 협의의 내부 위임이에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누구 하급 행정기관 한테 하는 것까지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봐요. 판례는 어떻게 봐요? 판례는 여기에 있는 보조기관하고 하급행정기관한테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내부 위임이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조기관한테 하는 거 있죠? 협의. 이거를 우리가 위임전결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위임전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누가 하고 있어요? 비국장한테 하고 있죠? 그 얘가 누구세요? A씨. A씨인데 A씨 시장 A씨는 얘가 애당초 기초지자체장이네. 예, 만약에 서울특별시장한테 시도지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광역지자체장한테 권한을 준 거죠.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게 되면 광역지자체장이 서울시장이지 서울시장의 권한사무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내부 위임할 수 있어? 관악구청장한테 내부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저기에 있는 하급행정기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서울시장의 권한이 관악구청장한테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내부 위임. 여기는 전형적인 내부 위임. 위임전결 나왔어요. 이에 따라 B국장은 자기의 명의로 갑에 대한 사용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 질문 내용은 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논점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내부 위임을 이렇게 했어요. 얘가 누구야? A시장. 얘가 누구야? B국장. 이렇게 됐어요. 얘가 처분했대요. 문제 상황 발생했죠. 그렇죠? 무슨 문제 생겼어요? 주체상의 하자가 발생을 한 거죠. 주체상의 하자. 권한이 없는 놈이 처분을 한 겁니다.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한 거야. 사용허가는 특허고 처분이라고 했죠. 그럼 취소도 뭐가 되는 거야? 처분이 되는 거죠. 권한도 없는 놈이 취소라는 처분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갑은 이러한 사용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생각해요. 왜 위법이야? 주체상 하자가 발생하여 위법이죠. 이를 다투려고 한다. 갑은 소송유형 선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밑에 근거법이 뭐가 나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게 등장을 하고 있죠. 이쪽을 출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한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예, 공유재산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크죠. 예, 여러분들은 꼭 한 번은 더 꼬고 들어가니까. 그쵸? 그래서, 만약 지금 이 두 개 문제를 결합시켜서 출제한다면 노무사 틱은 뭐가 돼요?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결합시켜봐요.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하게 되면 A 시립도서관 들어갈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출제하는 특징이에요. 왜? 국유재산 쪽이 메인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메인이 어딘지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보통 사례집에 나오고 있는 메인은 과연 어느 쪽일까? 이쪽이 메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출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에서 메인은 이쪽이에요. 그럼 이게 출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되는 거죠. 이렇게 열었다면 A시 립 도서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한테 꼬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유재산법만 갖고 움직이다가 32, 36, 72, 73 이러다가 난리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방금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방금연에서 그 안에서 사용료 징수 규정, 그 다음 일방적 취소 규정, 그 다음 변상금 규정, 연체료 규정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꼬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뒤에 보시게 되면 답안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쟁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는 똑같아요.
K국립도서관 쪽이랑 완전 똑같고요. 차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네, 뭐가 추가됐죠? 로마차 2번 추가됐네요. 사용허가와 쟁송수단. 사법상 계약이면 계약해지, 계약해지면 민사소송. 행정처분이면 취소처분, 취소처분이면 행정소송. 이게 원래 K국립도서관에서는 어디 들어가 있던 내용이죠? 이게 어디 있었냐면은 뒤로 가셔가지고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법행위 쪽에 문제점 있죠? 공법행위 쪽에 문제점에 이게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K국립도서관에서는. 이거 왜 앞으로 뽑아냈죠? 뽑아낸 이유는 이 문제는 그 자체가 바로 쟁송수단을 묻는 문제야. 알겠죠? 그게 조금 이제 여기다가 포인트 좀 맞춰주려고 그래서 로마차 2번을 굳이 다 따로 하나 따준 겁니다. 물론 뒤쪽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내용만 들어가면 점수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가려고 앞으로 빼낸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거는 똑같고 그 다음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 해석 보세요. 역사적 해석 이 부분에서 대부준용 규정을 두고 있었다 끝이죠. 뭐가 없죠? K국립도서관 쪽에는 통설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봤다가 있었어요. 빠졌죠. 왜? 네. 공유재산 쪽에는 판례 없다. 네, 판례 없다. 그 다음 국유재산하고 또 비교해 보시게 되면 여긴 뭐에서 뭐로 넘어왔어?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법으로 넘어왔어요. 국가재산은 예,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법으로. 예. 자기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이거는 예, 통장이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국법이 이름이 다르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5페이지 맨 밑에 하고 6페이지 처음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는 뭐라고 했냐면 K국립도서관이 뭐 한다고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소했다라고 했습니다. 36조 2항 적용이 되면서 철회였었어요. 철회. 근데 여기는요. 왜 취소했는지가 안 나와요. 취소 사유가 안 나오면 철회인지 직권 취소인지 알 수 없어요. 양쪽 다 거는 겁니다. 그렇죠? 양쪽 다 걸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답 쓸 때 직권 취소하고 철회 비교하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분량 줄이려고 철회만 썼는데 뭐 큰 점수 차이는 없지만 예, 하지만 원래는 취소 들어오면 무조건 직권 취소하고 철회 동시에 들어가시고 비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직권 취소 포인트 3개죠. 예, 직권 취소는요. 위법한데 유효하게 성립한 거죠. 위법한데 유효하게 성립한 거고 성립 당시에 하자죠. 그래서 위법하게 성립했다. 물론 유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위법하게 성립했다. 예, 성립 당시에 하자다. 소급해서 효력 제거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예, 요거는 직권 취소 철회. 철회는요. 적법하게 성립했다.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여 장래를 향해서 효력한다. 이렇게 되면 철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직권 취소인데 미래를 장래를 향하는 경우도 있고 철회인데 소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작용법 파트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예외적 상황을 묻진 않아요. 원칙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위법하게 성립하고 성립 당시 하자입니다. 소급해서 효력 제거합니다. 적법하게 성립하고 후발적 사유입니다.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거 비교하시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 국유재산법도 공유재산법도 둘 다 마찬가지로 철회 규정이 전부고요. 직권취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잡아내는 겁니다. 4호는 직권취소요. 나머지 건 전부다. 1항의 나머지와 2항. 2항은 한 개죠. 이거는 국유재산법 36조도 똑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직권취소 하나의 철의 나머지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해석이 편하죠. 네, 하나의 나머지. 네, 이렇게 건다. 그래서 이 취소도 처분이 되는 것이다. 네, 박탈하는 것이니까 처분이 맞다. 그다음 가능 규정이 있으니까 됐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맨 마지막에. 어떠한 소송 유형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소송 유형이라고 했으면 이제 취소 소송이냐 아니면 무효확인 소송이냐까지 결론 내려줘야죠. 그러면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이거 얘기해야 돼요. 막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효인 처분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취소인 처분도 예,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결국 항고소의 대상은 처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말 못할 게뭐 있어. 그쵸?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요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하기 힘든데, 그냥, 예, 기억만 해두세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 판례는 말이에요. 판례는 주체상 하자 다 무효봅니다. 예, 기억하세요. 판례는 주체상 하자 다 무효봐요. 이 정당한 권한 없잖아요. 그쵸? A 시장한테 권한이 있잖아요. 그 판례는 무효로 볼 거예요. 근데, 박 교수님이나 전화는 이제 저는 취소 사유로 봐요. 결국은 K국립도서관에다가 B국장을 집어넣는, B국, 거긴 못 들어가는구나. 예, 거기다 이제 뭐 보조기관을 갖다 놓는다라거나, 아니면 여기도 B국장 이렇게 넣는다라고 했나? 했을 때, 얘가 누구예요? 얘가 A 시장이죠? 얘가 B국장이죠? 실제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누가 결정합니까? 누구 분야예요? 얘 분야잖아요. 얘 업무예요, 얘 업무. 그죠? 얘가 그냥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올리면 그냥 사인한다고. 그럼 실제로 결정하는 건 누구냐고? 얘라고요. 그럼 얘의 생각은, 얘는 표시만 하지. 얘의 생각은 사실 누구의 생각이야? 얘의 생각이라고요.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뀐다고요. 이걸 일로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게 없다. 그렇다면 통지서에 얘 이름이 들어갔냐, 얘 이름이 들어갔냐는 그냥 누구 이름 썼냐에 대한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용은 아무것도 안 바뀐다. 주체상 하자라고 보지 마라. 형식상의 하자라고 보자.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뭘 자꾸 얘가 안 했으니까 무효야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래갖고 제가 하면 어떻게 돼요? A시장으로 이름 바꾸면 내용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A시장은 또 취소할 겁니다. B국장의 말을 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형식의 하자로 봅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예, 형식의 하자로 봐서 취소 사유로 보는 이유가 나중에 다른 문제들 푸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무효 사유로 보면 그 다음 논점이 안 잡혀요. 그 뒤에 설문 2가 등장하고 3이 등장하고 할 때 항상 뒤쪽에 취소 사유임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논의들이 뒤에 연결해 들어와요. 보통 문제가 내부임 들어왔을 때 말하는 겁니다. 앞작에다가 내부임 딱 걸고 무효 끌어내는 순간 뒤쪽에 논점이 안 잡혀요. 그래서 굳이 저는 수험적으로는 판례랑 엇나가는 겁니다. 판례 무효로 보죠. 저는 그냥 취소로 보고 뒤쪽 득점은 다 먹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 다 기억하세요. 판례는 무효사유다. 이런 경우에 내부임했는데 수임청이 이름으로 했다. 무효사유다. 근데 취소사유라고 보는 학설이 있다. 걔들은 주체가 아니라 형식 문제로 얘기하고 있다. 이름 누구 이름 걸었는지 단순히 형식적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 판례 보세요. 시장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내부임받은 구청장이, 이 구청장은 뭐야?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내부임이죠. 이건 보조기관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임에 하급 행정기관 포함시켜서 광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예, 자기 명의로 처분했으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니까 무효다. 판례 애누리 없어요. 판례는 다 무효 처리합니다. 취소사유설. 예, 명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부적으로 위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권한 위임이 있었는지 내부 위임이 있었는지 뭘 했는지 내가 어찌 알아? 그렇죠? 엄마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최종적 결정권은 실제 누가 갖고 있다? B국장이 갖고 있다. B국장이 다 결정한다. 세 번째 단순히 명의만 잘못 쓴 것이다. 네, 명의 잘못 쓴 것 같고 왜 그러냐? 네, 사안 해결 그러면 무효하게 송이 아니라 취소송이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이 사용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구내식당 사용 허가 취소에 처분을 했어요. 취소에 처분을 했는데 여기다가 얘가 뭘 제기했어요? 취소송 제기하면 된다고 했죠? 사용 허가는 처분이다. 사용 허가 취소도 처분이다. 그리고 요거는 취소 사유다. 취소송 제기하자. 가봤어요. 뭐 무효 사유든 취소 사유든지 간에 인용 판결 나오겠죠. 예. 취소 사유로 보면 취소 판결이 나올 것이요. 무효 사유로 보게 되면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이 나올 것이요. 어쨌든 취소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재처분 하겠죠? 재처분 하겠죠? 재처분 의무 적용되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재처분 의무가 적용돼서 재처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요구소송이 아니라 방어소송입니다. 우리가 30조 2항에 있는 재처분 의무는 요구소송에서의 재처분 의무죠.
이건 방어 소송이죠. 대처분 하겠죠, 그래도. 왜 그래요? 예. A씨의 입장에서는 얘 내보내고 싶은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든 사용허가 취소를 하겠죠. 그게 대처분을 하면서 다시 사용허가 취소를 합니다.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또 합니다. 분명 뒤쪽은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서 취소한 사유가 있겠죠. 똑같이 들어가 봅시다.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겁니다. 그냥 똑같이 우리 여기 문서 보관실 쓸 건데 우리 A씨는 컴퓨터가 없거든.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 문서 보관실로 쓸 건데 라는 사유입니다. 사유 완전 똑같죠? 둘은 어때요? 전혀 바뀐 게 없죠. 기사동은 완전 인정입니다. 기속력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기속력 위반이 아니죠. 그렇죠? 기사동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건 내용상 하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주체의 하자로 보든 형식의 하자로 보든 뭐든 좋습니다. 예,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얘가 위법인 이유는 주체의 하자일 수도 있고 형식의 하자일 수도 있죠. 우리 아까 전에 기속력 얘기할 때 뭐 얘기했습니까? 위법사유 시정, 처분 당시 새로운 사유,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 세 개 잡고 들어갔죠. 여기서 뭐 바뀌었어요? 법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세 번째 거 버리세요. 그 다음 처분 당시 새로운 사유. 새로운 사유입니까? 아니죠. 버리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이건 내용의 하자 문제가 아닙니다. 처분 당시 새로운 사유,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라고 했을 때는 예, 내용의 하자 문제에 국한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주체 절차 형식은 어디 문제라고? 위법사유 시정이라고요. 위법사유 시정. 그러면 처분 명의자가 여기서 누구였어? 처분 명의자가 B 국장이었더라 이거. 여기서 처분 명의자가 누구 이름으로 나왔어? A 시장이었더라 이거. A 시장이었더라. 위법사유 시정 됐죠. 형식이 잘못된 거로 보든 아니면 주체가 잘못된 거로 보든 뭐든 간에 위법사유는 시정되었습니다. 기속력 위반은 아니죠. 그죠? 얘는 예,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만약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이건 완전히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행정법에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예, 똑같이 B국장 딱 걸고 들어가면서 예, 위법한 처분이었는데 A씨하고 이름 바꿨다. 이름 바꾸는 순간 기속력 위반 아니다. 제가 그런 문제 왜 냈을까요? 기출문제에 보면 2007년도 사법시험 문제에서 절차하자에서 위법사유를 시정하면 그러니까 이유 제시를 안 한 거야. 이유 제시를 안 해서 절차하자에서 위법사유 시정하면 기속력 위반 아니다라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위법사유 시정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상황을 절차하자로 국한시키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주체나 형식은요? 주체 형식 동시에 다 등장하잖아. 그렇죠? 주체 형식. 주체 형식은 어느 쪽인데 그러면? 기속력 문제 논의할 때 똑같이 위법사유 시정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체 절차 형식은 위법사유 시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눈으로 찍은 적이 없으면 예, 또 못 풀어요. 절차만 풀어보고 또 주체 등이 뭐야 이렇게 돼요. 주체 절차 형식 이게 안 떠오른단 말이야. 눈으로 한번 보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 예, 이름 딱 바꿨어. 기속력 위반 아니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시중에. 주체상 하자를 시정해가지고 기속력을 피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예, 시중에 없는 거 자꾸 골라서 출제를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는 우리가 쪽쪽 빨아먹은 겁니다. 그 다음 부작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효확인 소송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 마무리 하나만 좀 더 짚고 갈까요? 단문집 한번 보시면 작년보다 조금 말의 속도는 느린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례 문제 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2순환 때부터였어요. 1순환 때까지는 정말 몇 개 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에 집중을 했어요. 이론에 집중을 하니까 머리에 아무것도 안 남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사례를 조금 더 가는데 지금 속도라고 하게 되면 남은 4일 동안에 원래 우리가 목표가 30분은 40돌파였는데요.
지금 속도로 잡으면 약50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50 돌파되면 이순환한테 50개만 더 풀면 되는 거예요. 이순환의 부담을 좀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순환이 너무 기간이 짧아서, 예, 그때 가서 뭐, 그때 우리 30문제 풀었는데 70문제 풉시다. 그러면 막 하루에 10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그럼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계시니까 속도를 조금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우여인수성 96페이지 보시면, 뭐, 정의와 사조 2호 제시하시면 되고, 필요성의 핵심은 뭐죠? 외견적 효력이죠. 외견적 효력. 원래는 위법이고 무효면, 예, 공정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나 효력 없는 거라고 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기 때문에 권리 침해도 없어요. 근데 이거 왜 필요한 건데? 이런 거죠. 취소성이 중심이 되고, 무효확인성이나 부작위협한성은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잡아내야 됩니다. 필요성. 그 필요성이 바로 무엇으로 연결돼요? 항상 필요 이코로 협의의 수익. 이거죠. 필요는 항상 협의의 수익. 그래서 부작위협한성은 왜 필요한 거예요? 취소성이랑 무효확인성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말부터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무효확인성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건 무효인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이 존재한답니다. 외견적 효력을 제거한다는 측면이죠. 법적으로는 무효지만 외견적 효력이 있으면 집행될 겁니다. 집행되면 나중에 다른 위험이 또 발생합니다. 그 다음 준영성 소송. 외견적 효력 제거죠. 어쨌든 효력 제거는 맞잖아요. 외견적 효력 제거니까 형성성의 특징도 일부 가져요. 뭐 별거 아니고 대상 적격. 이거야 취소성이랑 똑같고 별거 아니고 넘어가시고 연기 때는 이거 우리가 막 이렇게 필기하면서 비교를 했었죠. 예, 지금은 머리가 돌아갈 수 있잖아. 그땐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선 틀부터 잡은 거고. 여기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 이게 핵심이죠. 예, 무효확인소송은 소송 요건의 핵심이 바로, 예, 원고 적격입니다. 35조 논이죠. 이게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확인의 이익을 포함할까, 포함하지 말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 보세요. 97페이지 판례 보시면,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법률관계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게 뭐예요?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 이거죠. 여기서 슬래시 끊고 판결로서 법률관계 존부 확정이 필요, 예, 이게 바로 뭐하는 거예요?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 확정 필요성, 적정한 경우, 이거 말고 딴 거 없다는 얘기죠. 보충성, 보충성. 그래서 종례 판례는 확인의 이익으로서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과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 확정 필요성 합쳐서 무효 쪽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보충성 확인 소송 쪽 문제죠. 다 필요하다고 봤었어요. 종례 판례는 즉시 확정 이익설이 분명하고 지금 판례는요 다른 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수단이 있는지, 즉 이걸 확인 소송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이행소송으로 봐버리게 되면 이행소송이 더 직접적 구제 방법이잖아. 그건 이행소송이잖아요. 더 직접적 구제 방법인 이행소송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마. 그냥 받아줘. 그런 얘기죠. 왜 따지지 말라고? 여러분 머리로 생각해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뭐죠? 보험 여부가 처분 때문에 발생한 위법한 결과상태를 제거하는 결과제거 청구소송입니다. 결과상태 제거하는 결과제거 청구소송이야. 근데요. 지금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무효확인 판결에 원상회복 의무 인정했다고요? 원상회복 의무 기속력, 그게 뭐야? 결과제거 의무잖아. 그러면 이 무효확인 소송 이거 하나 가지고 결과제거라는 효과까지 끌어낼 수 있죠. 여기 있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똑같은 효과를 이거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죠. 그 말씀은 뭐예요? 이건 단순 확인 소송이 아니다. 기속력으로서, 예,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시킨 이상 이것은, 예, 실질적으로 이행소송이다 이거야. 아니, 확인 소송과 이행 소송 이래야지. 어? 이게 직접적 구제방, 간접적 구제방법이어서 이게 가능한 이상 이건 안 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이상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이행 소송, 이것도 이행 소송. 이렇게 된 거죠. 원상회복 의무 인정됐으니까 둘 다 결과제거 청구 소송, 둘 다 이행 소송. 무엇이 먼저이겠는가? 둘 다 아무거나 되는 거지.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다. 그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협의의 소익. 35조 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무효 부분이죠.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 통한 권리 전부 확정 필요성을 빼내버렸잖아. 그 친구들은 원래 자기 집으로 찾아갔다
협의의 소익으로 돌아갔다. 이 부분만 질문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질문하는 문제. 그래서 무역인 송에도 이제는 협의의 소익 논점이 있다. 알겠죠? 원래는 없었다. 원래는 원고적 격언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피고적 격 똑같고 뭐 직권심리주의 적용시킴에 있어서 차이 없습니다. 그거 왜 차이가 없죠? 여러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는 뭐 때문에 주장하고 입증하는 겁니까? 이 처분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여기서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법 적법의 문제입니다. 근데 무효확인 수용은 취소용과 어떤 차이죠? 취소용은 위법한지만 판단하면 끝나죠. 왜 그래? 위법하면 최소한 취소 사유니까 더 이상의 판단은 필요 없죠. 네. 위법하다는 판단 1단계 논의만 하면은 취소용은 결론 낼 수 있어요. 무효확인 수용 어때요? 우선은 위법한지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보는 거죠. 1단계 끝나고 2단계까지 와야 결론 나오는 게 무효확인 소송이죠.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심리 안에도 뭐는 포함되어 있어요? 위법성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랑 겹쳤어? 취소송이랑 겹쳐있잖아. 그럼 취소송 쪽에서 이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던 변론주의와 직권심리주의라는 거는 여기도 위법성 판단 쪽에 그대로 있겠죠. 당연히 아무 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오, 무슨 말이지? 막 왜 안 와닿지? 막 그게 아니라 취소용보다 무효확인 소송이 한 단계 더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취소송에 있던 건 여기도 다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이 2단계까지 해서 이만큼 본안 심리 판단하면 취소 소송은 예. 이만큼 판단한다. 이거죠? 얘가 취소 소송이고 얘가 무효 소송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던 1번, 2번, 3번, 4번 뭐 심리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이 법리는 무효확인 소송에도 있다. 똑같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 입증 책임의 분배. 여기서 이제 판례가 갑자기 일탈을 하죠. 네, 판례를 좀 혼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판례의 일 과연 예, 용인할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됩니다. 이래 돼버리면 무효확인 소송 어떻게 이겨요? 원고가 무효라는 걸 입증하라고?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방법 좀 알려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정력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했죠. 예, 적법성 추정의 힘 부분은 그냥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처분이 있을 때 여기서 예, 적법이다. 그 다음에 위법이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여기서 위법이니 아니니 이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법이냐 아니냐 우리 취소송 갖고 생각해 보세요. 위법이다 아니다가 본안 심리죠.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적용된다는 거야?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거야. 본안 심리에서. 그럼 변론주의 내용은 두 개로 간다. 첫 번째 예, 주장 책임의 문제와 두 번째 입증 책임의 문제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주장하지 않으면 전혀 판단하지 않겠다. 근데 알아 주장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주장을 했으면 주장된 사실이 이게 법률적 문제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는 뭐예요?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신뢰보원칙 위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비례원칙 위반 사유로 이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를 주장하는 겁니다. 신뢰보원칙 위반 사유로 나에게 회신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회신이 왔다는 거를 얘가 뭐 복사본이든 뭐든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입으십시오 라고 입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럼 여기서 회신이 있었다는 걸 주장하고 회신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하면요? 입증하면 신뢰보원칙 위반이죠. 원고가 주장, 원고가 입증. 왜? 신뢰보원칙 위반, 불문법 위반은 재량의 하자니까 원고가 입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회신이 있다는 건 신뢰보원칙 문제로 연결될 거니까 원고 지한테 유리하니까 지가 알아서 주장할 거예요. 회신이 있다는 건 뭐야? 재량의 하자 문제니까 지가 입증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의뢰 들어가는데, 그 다음, 위법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공정력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공정력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공정력이란 건 유효성 추정의 의미입니다. 유효성 추정의 의미예요. 그럼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효성 추정의 힘인데 여기에도 공정력이 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원래 유효입니다. 원래 유효지 유효성 추정이 아니야. 알겠죠? 예. 네, 그다음 여기서 위법이면 원래는 무효인데
원래는 무효인데 공정력이 있으니까 중대 명백이 아니면 이거죠. 예, 있으니까 어떻게 간다고? 취소 사유로 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취소 사유로 가고 얘는 무효 사유로 간다. 그러면 위법성의 정도로서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공정력의 존부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공정력의 존부로. 그죠? 그럼 여기에 예, 첩법 위법에 대한 문제가 위법성 심사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무효냐 취소냐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다시 이만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입증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위법성 심사 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어느 쪽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위법성의 정도 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거는 법원에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야 돼. 이건 순수한 법률적 문제입니다. 법률적 문제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입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공정력의 존부는 입증 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가 판례입니다. 공정력 쪽의 판례예요. 공정력 쪽의 판례에서 공정력의 존부는 입증 책임과 하등 관계가 없다가 판례 입장인데요.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법성의 정도는 원고가 입증하라. 이거는 입증 문제가 맞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는 입증 책임과 입증 문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입증 문제가 맞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는 거야? 이 말이 맞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이거 이게 술 먹고 한 걸까요? 이게 술 먹고 한 걸까요? 저는 이게 술 먹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정력은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취소 사유, 무효 사유는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을. 뭐라고요? 예, 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람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어떤 명백하다는 것은 이래요. 이건 아주 특별한 하자기 때문에 네가 입증해라. 뭐 특별해 그러면 다 끝나? 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넌 나에게 참 특별해. 그럼 무조건 결혼해줘야 돼? 그런 게 없어. 그쵸? 다 해야지. 병원 가보자. 건강도 확인하고. 네, 이렇게. 그래서 입증 책임은 공정력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관계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취소냐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은 취소 소송에도 있는 영역이고 and 무효 소송에도 있는 영역이에요. 위법성 판단 1단계잖아요. 그쵸? 예, 이 부분은 취소, 무효소송 다 있는 부분이니까 취소에서 얘기했던 입증 책임 분배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도 무효소송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뭘로 가야 돼요? 법률요건 분류설이죠. 법률요건 분류설.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네, 법원의 판결을 뭐 단순 무식하고 사정 판결 이건 뭐예요? 무효확인 소송상 사정 판결. 법원의 판결에서 봤던 거죠. 뭐라고 했어요?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할 수 없다. 이걸 깨는 거 하나 있었죠? 취소 사유 플러스 취소 소송. 이게 있었습니다. 취소 사유 플러스 취소송.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사정 판결도 가능할 수 있다. 네. 오늘 퀴즈 문제 그런 문제 있었을걸요? 그죠? 예, 무효확인 소송으로 누가 멍청하게 소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OX. 이거 기억나세요? 오늘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시간 남은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취소 판결 가능성. 무효확인 소송에서 엄연히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걸로 연결시켰던 거죠. 취소 사유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더 이상 이거는 무효확인 소송의 사정 판결 논의가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의 취소 판결 논의로 넘어가는 것이다. 취소 사유라고 하는 순간. 그렇죠? 그래서 취소 판결 가능성 판례 보면 대는 소를 포함한다. 무효확인 소송,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그러면 설사 무효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가능하다면 맨 밑에 검토 보세요. 취소 요건 미비면 어쩔 수 없다. 왜? 얜 도망갈 데가 없다 이거야. 도망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취소로 도망 못 가니까 딱 무효확인 소송 요 상태에서 게임 끝내라. 그러면 얘는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면서 무효면 무효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무효가 아니니까 기각하는 게 맞다. 근데 밑에 구비면 어떻게 돼요? 취소 후 도망갈 수 있다.
도망가면 일컫진다. 그죠? 결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디? 퇴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도망갈 길을. 그래서 뒤에 구비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다. 이 논리가 어디로 연결된 거예요? 무효확인 소송 쪽에서 사정 판결이 될까? 여기로 연결이 됐던 그런 부분이죠. 무효확인 소송 부분에서 이제 우리 특이한 것도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 부작위 여파인 소송의 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4년도 기출문제긴 한데 뭐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문제는 요구적쟁송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방어적쟁송은 제3자 소송만 나오는 거고 원래 요구적쟁송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작위는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제가 조립식 특강에서 네. 조립식 특강 네, 어저께 학원 사이트 들어갔다가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네. 그 뭐야 강의평? 뭐 그런 거 네. 별로 저 그런 거 잘 안 봐서 근데 진짜 너무 바빠서 딴 거를 못 하거든요. 누가 말 거는 게 제일 싫은 게 머리가 자꾸 여기 가 있고 막 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도 그 싫잖아. 그쵸? 예. 계속 길거리 가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게 뭐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건데 응?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 5분 정도 걸려요. 5분 정도 걸리면 오면서 무슨 생각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뭘 설명했지? 그럼 연장선상에서 이게 가야 되는 거지? 예, 이런 누가 인사하면 짜증나거든. 팔 걸지 마. 어? 나는 내 삶을 살고 있고 너는 너 삶을 살고 우리가 서로 맞닿은 부분에서만 협조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뭐 서로 뭐 그쪽 가족도 아니고 그쵸? 그냥 가족도 집에서 말 거는 게 싫거든요. 예. 강아지가 말 거는 거는 대답을 안 해도 되니까 큰 상관없네. 그래서 부작위 문제는 정보공개 문제 그 조립식 특강에서 제가 정보공개법에 그 10년도에 뭐가 간주거부 규정이 없어지고 부작위가 생기면서 14년도 문제가 다 그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아 강의평 예. 1만 원에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시더니 누가 그런 말을 해서 5천 원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3천 원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5천 원에도 할 수는 있어요. 예. 학원은 싫어하지. 그죠? 나야 뭐 여기서 하는 말 그냥 마이크 달고 하는 것 뿐이니까 예, 그건 상관없는 건데 학원은 싫겠죠? 예, 괜찮아요. 학원은 잘 안 친하니까 예, 저는 안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왔다가 강의실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잖아요. 그죠? 왔다 간지도 몰라요. 예, 예, 영상 보면 알겠지. 그치? 수업 했구나. 뭐 빠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부작위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는데 이 정보공개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고 또 뭐 있다고 했어요? 노동행쟁. 그쵸? 노동행쟁도 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부관. 부관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이거는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보통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옛날에도 우리도 그 이유는 몰라요. 행정법 선생님들끼리 모여갖고 한림에 있을 때는 행정법 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에 한 명, 합격에 한 명. 그러니까 이렇다 할 강사 말하는 겁니다. 저렇다 할 강사 말고 이렇다 할 강사 한 명 한 명. 근데 한림에는 우리가 일곱 명이 있었어요. 예, 일곱 명이 다 이렇다 했어 숫자가. 예, 그래서 모여갖고 맨날 같이 담배를 피면서 아 이게 나오지 그렇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안 나오네. 예. 아 서로 다 찍었는데 완전 쪽팔리지. 이제 아 그만 안 나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서로 안 찍어. 그럼 이제 한 3년 이제 찍고 3년 뒤 되면 그게요. 우리가 말했던 전형적인 문제가 그냥 떡하니 들어옵니다. 모두 당황하는 거거든. 안 나올 줄 알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분이 딱 나온 이런 거. 그게 정보 공개예요. 노무사에서. 알겠어요? 3년 전에 모든 강사가 정보 공개를 다 찍었습니다. 예. 부관은 뭐 두 명 찍고 한 명 안 나온다고 막 계속 우기고 앉아 있었고 예. 이렇게 했는데 예. 정보 공개는 누구나 다 찍었어요. 누구나 다 찍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에서 비롯된 14년 문제가 나왔던 것뿐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고 또 노동행쟁 문제 이건 뭐
사실관계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행정 문제 절대 아니라고 했죠. 노동행정의 법리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노동행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는 예, 한림의 조연 선생하고 저하고 예, 뭐죠? 76년 용띠들이 용띠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그 둘이서 이제 가르쳤는데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출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둘만 가르치면 잘 안 돼요. 요번에 누군가 한 명이 그것도 설명을 했죠. 예, 살짝 맛을 보여줬습니다. 요 정도 되면 이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한 강사 죽이기는 공단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 강사 한 명 살리고 나머지 죽이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행정 정보 공개는 항상 여러분들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예, 나중에 삼수할 때 되면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드려요. 예, 정리된 자료가 나간 게 있습니다. 부작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작위에서 무슨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이 문제 뭐라고 했어요? 이건 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기출특강 여러분 선행학습 보셨던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작위 성립이 되기 위해선 요건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소송법 몇 조에 있다? 2조 1항 2호에 있죠? 예, 행소법. 행소법 2조 1항 2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2조 1항 2호에 보니까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4개를 걸어놨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 세 번째는요? 법률상의 의무. 네 번째는요? 무응답. 이렇게 들어와요. 정보공개가 부작위랑 참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보공개법에는 20일이라는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부작위 위법 판정에 위법 판단 기준시는 판결 시이면 뭐라락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20일 끝. 간단히 끝나죠. 네. 무응답은 더 다룰 거 없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요 20일 하고 이렇게 바로 끝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당사자의 신청에서는 신청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분에 대한 신청이면서 그것이 신청권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신청권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여기 있어 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럼 뭐야? 부작위 성립해서 딜레이 안 시켜도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바로 다음 논점 연결시켜도 그럴듯한 문제가 구성될 수 있어요. 올해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올해와 작년 문제 비교해봐요. 둘 다 직접 처분 물어봤잖아. 여기서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는 거부처분 취소송, 하나는 거부처분 의무이행 소송, 이쪽에 인용 판결, 이쪽에 인용 재결 나왔을 때의 강제 방법. 이렇게 해서 간접 강제, 직접 강제.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그 다음 올해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거 직접 강제 끌고 돌렸어. 돌려놓고, 요번에는 의무이행 심판만 물어본 게 아니라 취소 심판까지 같이 걸었단 말이지. 어떤 이름으로? 이행재결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이행재결 이래버리면 무조건 의무이행심판인데 이행재결 이르면 사람에 따라 명령재결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취소심판에도 명령재결이 있잖아요. 처분변경 명령재결. 그렇죠? 그걸로 연결시켰잖아. 소송과 심판, 거부처분 취소송, 의무이행 없으니까 의무이행심판 이래왔던 게 여기 있던 직접강제를 돌린 다음에 여기 갖고 와갖고 이행재결이라는 표현에서 둘로 뿜빠이시켜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해서 직접강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3, 14가 이렇게 올 수 있으면 14에서 부작위를 물어봤잖아요. 여기는 부작위의 성립 요건만 겁나게 쳤단 말이지. 그럼 부작위의 성립 요건은 간단히 치고 그 다음 여기서 넘어가는 쟁송으로 쭉 빠지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최소한 2문 정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씩 겹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변별력이고. 여기서 당사자의 신청 부분에서는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처분에 대한 신청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신청은 신청권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 나오죠? 필요설, 불효설.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분홍색깔이죠. 분홍색깔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깔입니다. 주황색, 주황색깔하고 이렇게 있죠. 이거를 나눠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무응답이야. 여기다가 무응답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처분에 대한 신청이 처분에 대한 부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부분에다가 무응답을 갖다 붙이면 신청에 대한 무응답이니까 부작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처분에 대한 부작이며 신청권이 인정이 되면 처분에 대한 거부이며 신청권이 인정되면 거부가 처분되듯 부작위가 처분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부작위가 처분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빨간색 부분에서 예, 뭐가 나올 수 있다? 부작위는 이코르 처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주황색 부분에서 상당한 기간은 법률상 의무를 뒤에서 뒷받침하는 놈일 뿐이고요. 사실 큰 의미 없죠. 부작위 협판소는 판결시 기준이니까 그 소송 가는 도중에 상당한 기간은 당연 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패스란 말이지. 핵심은 법률상 의무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법률상 의무는 뭐예요? 부작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위법이다. 부작위는 위법이 나오는 거죠. 요 놈이 핵심이 되고 위법이야. 의무 위반 부작위니까. 의무가 있는데 위반된 부작위니까 예, 부작위는 위법이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한번 가봐요. 정확하게 가보면 판례는 2조 1항 2호에 있는 부작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라고 표현을 하죠. 위법한 부작위다. 2조 1항 2호의 부작위는 판례가 뭐라고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즉 처분인 그 다음 위법한 의무에 위반된 부작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분홍색, 이게 주황색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바로 소송 요건으로서의 대상 적격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위법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이게 위법성 문제는 본안 요건이잖아. 그렇죠? 본안 요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상 적격, 본안 요건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여기에는 처분 부분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신청권입니다. 신청권 논의. 신청권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의 핵심은 뭐가 돼요? 이 의무는 과연 뭔데? 이 부분, 아이고. 예, 이 의무는 뭔데?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의무라는 게 두 개로 나눠진다. 하나는 예, 실체적 의무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예, 절차적 의무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본안 심리 범위를 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 이거죠. 본안 심리 범위를 갖고 얘기한다. 얘는 실체적 심리설. 부작위 위법하는 실체적 심리를 본안에서 한다. 얘는 절차적 심리설. 부작위 위법하기인 송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한다. 통틀 판례 입장은 밑에 거죠. 그죠? 이 친구가 판례 입장이고 이 입장이 맞다. 그럼 이 의무는 절차 의무가 되는 거고 이 절차 의무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런 의무를 우리가 처분 의무 또는 응답 의무 이렇게 부르죠. 응답이라는 절차, 처분이라는 절차만 밟으면 돼. 내용은 관심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는 이 실체 의무를 뭐라 불러요? 꼭 그 처분을 해야 돼. 라는 건 자기 의무 이렇게 부르죠. 자기 의무. 처분을 하긴 하는데 무슨 처분을 해야 돼? 인용이라는 내용의 처분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자기 의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꺼내주시고 그럼 여기서 신청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하면 되는 거야? 우리 거부처분 때랑 똑같이 신청권이 없는 자에 대한 신청에 대한 부작위는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신청권이 없으면 부작위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하는 거야? 부작위는 처분이다.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물어본 문제였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모두 들어가야 돼? 본안 심리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들어왔냐? 이 분홍색 쪽과 관련돼서 한 말이 본안 판단의 요건인데 본안 판단의 요건 중에 본안 판단의 무슨 요건? 전제 요건.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 거고 이쪽은요. 본안 판단 요건이라고 했죠. 본안 판단의 무슨 요건? 대상 요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안 판단의 대상 요건. 그럼 이거는 본안 부분이고 저거는 소송 재판 부분이고 두 개가 2조 1항 2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본안 문제와 소송 요건 문제가 전부 다 들어와 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이제 분홍 색깔, 이게 지금 대상 적격 아닙니까? 분홍 색깔. 이 분홍 색깔이 이제 끌려 나오는 거야. 나와서 역시 신청권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들어오죠. 신청권에 대한 논의가 어디에도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둘 이상 신청권 인정시켰던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거부처분 취소송이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든 요구 소송에서 주장하는 공법상의 권리는 무슨 권리입니까? 이행청권이죠. 이행청권. 그렇죠? 그래서 원고 적격설이라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거부처분 성립 부분에서. 그 논의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신청권이라는 거가 있다. 그 다음에 OX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갔다. 이행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OX 들어갔다. 그 다음에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행정개입청구권 OX 이렇게 있죠. 얘는 X가죠. 얘는 X가고요. 얘는 X가죠. 이렇게 되죠. 했을 때 이 신청권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 이행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근데 판례는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판례는 이 친구를 대상적격 문제로 보고 신청권이 없으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권리 의무인데 권리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까 그거 처분될 수 없다. 거부든 부작이든 권리 의무 영향 안 미치니까 처분될 수 없다. 대상적격. 그 다음에 여기 이행청구권 문제 이건 공권 성립 문제다. 의무부가 사익보호성 이런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예, 원고 적격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뭐 부작위 위협 파인 속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말이죠? 여기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대로 국가한테 뭐가 인정돼요? 행정개입 의무. 그게 바로 뭐야? 자기 의무라고 했잖아요. 자기 의무. 그 처분을 해줘야 되는 의무. 저기는 자기 의무죠. 실체적 의무. 자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얘가 원하는 응답을 해줘야 되는, 원하는 처분을 해줘야 되는 의무죠. 그럼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의무가 인정되면요. 예, 거부한 것도 위법이 되지만, 그렇죠? 예, 부작위는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의무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지. 부작위 위법 파인 송이든 거부 처분 취소송이든 이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순간 인용돼 버릴 거야. 그러면 인용의 요건을 우리가 본안 요건이라고 하잖아. 본안 요건. 이게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인데 그러면 이 신청권이라는 거는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얘가 X가 돼버리면 얘도 X가 돼버리면 원고적도 같이 깨지니까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죠. 예, 소송 요건 부분에서 대상적격, 원고적격에 다 영향 미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럼 36조를 가보란 말이죠. 36조 부작위 위법 확인 송의 원고적격. 36조 가보면 예, 신청을 한 자로서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다음에 플러스 예,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대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12조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그 다음에 35조 무효확인 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그 다음에 36조 부작위 위법 확인 송은요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36조에도 확인을 구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 왜 우린 갖다 버려? 부작위 위법 확인 송은 절차 심리만 하니까 실체법에 대한 확인, 즉 권리 존부에 대한 확인 논의가 없어요. 그럼 거기 확인을 구하리라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 실체법적 판단 안 하기 때문에 지가 뭐 확인할 줄 알겠어.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신청을 한 자로서예요. 신청을 한 자로서. 근데 예, 여러분 12조든 35조든 취소송, 무효확인송도 둘 다 뭐 있어요? 거부처분 취소송, 거부처분 무효확인송 있죠? 여기도 요구소송 있죠? 요구소송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표현이 없어요? 신청이라는 표현이 없죠. 부작위 위법 파인 송은 요구소송이죠. 여기는 신청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신청권이 없어.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처분 성립이 안 돼서 대상적 깨지고 각하되겠지. 그럼 대상적격 그렇다 치고 원고적격 한번 생각해봐. 거부처분 취소송의 원고적격도 이행청권이에요. 그죠? 거부처분 취소송의 원고적격도 이행청구권인데 이행청구권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청권 없으면 성립될 수 없어요.
즉 거부 처분 취소에서 신청권 깨지면 대상 적격뿐만 아니라 원고 적격도 같이 깨져요. 근데 우리가 굳이 논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뭔데? 12조의 신청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또 앞에 대상 적격 이미 깨졌으면 더 이상 원고 적격 논의할 것도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검토하러 답안지에서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작위 위법판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신청권이 없으면 부작위 처분이 성립이 안 되죠. 19조에서 처분이 소외 대상이라고 돼 있고 38조 2항에서 부작위 위법판정 준용했으니까 부작위 위법판정 대상도 분명 처분인데 신청권이 없으면 부작위 처분 성립이 안 돼서 대상 적격 깨질 거예요. 그럼 여기도 거부 처분 취소는 똑같이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갈 것도 없어. 갈 것도 없는데 있단 말이야. 신청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물어봤으면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 걸었잖아 나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논의도 들어가요. 저 신청권에 대한 문제가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고 여기서도 신청권이 필요하니 안하니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저기서도 신청권이 필요하다가 판례죠. 대상적격.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청권이 필요하다가 판례란 말이죠. 그럼 이건 왜 신청권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야? 신청권이 없으면 부작위가 권리금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처분 아니어서 대상적격 깨고 여기는요. 신청권이 없으면 이런 거 요구할 수 없죠.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신청권도 없는 놈이 신청을 했단 말은 바로 뭐예요? 그건 직권발동 촉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의 근거에서 내가 이것 좀 해줘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징징거리고 있는 거야. 해줘. 이거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직권발동 촉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권리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신청권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빨간색의 문제가 어디로 넘어온다고? 저 신청권 타고 원고 적격으로도 넘어가 온다는 겁니다. 넘어가 온다. 그럼 재미있는 것도 한번 보러 가야 되겠죠? 부작위 위법 판정의 본안 심리 절차 심리라고 했네요. 그렇죠? 절차 심리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얘한테 응답 의무가 있니 없니 이거 얘기한 거죠. 있니 없니. 그래요. 그러면 이 분홍색은 어때요? 소송 요건 문제예요. 주황색은요? 본안 요건 문제입니다. 이걸 갖추면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잖아. 그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대상 적격에서도 신청권 있다 할 거예요. 있다 하고 원고 쪽에 신청권 있다 할 거예요. 그래야지 저 주황색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결국 어떻게 됐냐? 신청권은 있다. 근데 그게 무슨 신청권? 응답 신청권이었죠. 응답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있다. 그 다음 이제 주황색의 본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청권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신청권이 있다는 뜻은? 응답 신청권이 있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걔한테 모두 있다는 거예요. 응답 의무가 있다가 되는 거죠. 응답 의무가 있다. 그러면 소송 요건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을 통과하잖아? 그럼 응답 신청권이 있다고 했으면 응답 의무 있는 거야? 응답 의무 있으면 여기 응답 의무 있냐 없냐 판단하러 가는 거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소송 요건을 갖추면 본안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본안 요건을 갖춰버립니다. 이게 본안 요건이었잖아요. 본안 요건 중에 이 친구가 핵심이었잖아. 이 친구가 동그라미가 돼버린다니까? 대상 적격, 원고 적격을 갖추니까 본안 요건도 갖추더라 이거야. 그러면 신청권이 핵심이 되는 거야. 모든 논의의 핵심은 신청권이야. 신청권이 있으면은 인용 판결 나온다. 이거야. 신청권이 있으면 인용 판결 나온다. 지들끼리 싹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핵심은 뭐야? 신청권이에요. 신청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여기선 신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송 재판과 본안 재판이 완전히 맞물려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2조 1항 2호에 있는 부작위는 단순 소송 요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본안 요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판례가 한 곳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신청권의 문제는 우리는 취소이나 무효행위소에서는 대상 적격 문제로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원고 적격과 상당히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부작위 위협방해 소송에 와서는 원고적격도 마찬가지로 입이 터진다는 거야. 여기서도 신청권에 대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저기 빨간색에서 우리가 부작위는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부작위는 처분이야 라는 말을 꺼냈어. 이 부분이죠. 부작위는 처분이야.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거부 처분을 하더라 이거야. 거부 처분을 하더라 이겁니다. 거부 처분을 하더라. 거부 처분을 해버리면 응답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잖아. 그쵸? 지가 의사표시한 거야. 그러면 얘는 응답을 하였다. 그지? 응답을 했다는 것은 이미 소송 목적을, 이미 목적 달성을 하였다.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협의의 소익이 없다. 그게 결론이죠. 그럼 여기는 협의의 소익이 없어졌다. 협의의 소익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협의의 소익이 없어졌으면 무슨 판결을 해야 돼? 각하 판결해야 한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거부 처분이 나왔다는 거지. 그렇다 허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어때요? 허가 처분이 나와도 각하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각하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건 종료죠. 끝난 거고. 거부가 나왔으니까 또 다퉈야 되겠죠.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로 바꿔먹을 수 있겠는가 논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으로 뭐 할 수 있냐? 소변경 가능한가? 이건 소변경에서 배웠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변경. 소의 종류 변경, 처분 변경, 소변경. 출발 어디서 식경? 22조에 처분 변경, 소변경. 부작위 처분이 거부 처분으로 바뀌었다. 출발시키는데 38조 2항이 22조를 준용 안 하더라 이가. 문제 발생 결국 어디에서 비비대? 21조 가서 비비대. 그래서 확대 해석해갖고 긍정서리 입장을 취하고 인정을 시킨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 소리를 했어요. 여기서 실체 심리, 절차 심리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실체 심리, 절차 심리. 이걸 어디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네? 기속력의 문제로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죠? 기속력 문제로. 만약에 실체 심리를 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속력은 인용 판결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인용 판결 나오면 몇 조가 적용돼요? 30조 2항과 38조 2항과 해서 무슨 의무? 처분 의무. 그렇죠? 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가 아니죠. 거부 처분은 두 번째 처분이고 얘는 첫 번째 처분이니까 그냥 처분 의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이렇게 부과가 되죠. 실체적 심리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 심리를 하는 거다라고 봤을 때 본안 심리하고 또 기속력 문제가 그대로 연동이 되겠죠. 연동이 된다. 그러면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이후에 행정청이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하면서 무슨 처분을 한다? 첫 번째 인용 처분을 한다. 두 번째 거부 처분을 한다. 예, 첫 번째 인용 처분을 한다. 두 번째 거부 처분을 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예, 실체적 심리를 했다. 그래서 인용 판결 내려준 거다. 그럼 뭐 하란 얘기죠? 허가하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허가 처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처분은 처분인데 인용 처분하라라는 의미의 인용 판결 나온 거예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하라, 처분을 하긴 하는데 인용 처분을 해도 되고 거부 처분, 기각 처분을 해도 되고 응답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인용 판결이 나온 거야. 그럼 얘는 기속력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인용 처분을 했다. 인용 처분을 하라. 기속력 위반 없네요. 그죠? 이건 문제 안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기속력에 위반이 되더라 이거예요. 밑에는요. 인용 처분도 응답이고요. 그죠? 거부 처분도 응답이고요.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거부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 다음에 거부 상황으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연결시켰을 때 그게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는데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기속력 위반 여부가 달라지더라. 뭐가 독립변수야? 본안심리범위죠. 본안심리범위, 실체심리, 절차심리, 저게 독립변수가 돼서 기속력으로도 영향을 주고 이쪽으로도 뿌리고 앉아있고 그다음 저쪽에 의무, 법률상 의무 쪽으로도 뿌리고 앉아있죠. 저쪽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서 출발시키면 돼? 저기에 있는 부작위 성립 요건에서부터 여러분들 출발시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작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봤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송과 심판을 이렇게 치면서 들어갈 겁니다. 취소를 하면 취소심판은요? 이렇게 해서 취소심판 문제 같이 보고, 취소 문제 보고, 취소심판. 무약인 소송하고 무약인 심판 비교하면서 이쪽 문제 보고, 예, 이렇게 해서 두 개 비교하면서 같이 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